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간 색깔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엇비슷해진 상황에서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컬러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건데요. 애플은 새 스마트폰 아이폰7을 출시하면서 새 컬러인 제트블랙 색상을 내세웠죠. 제트블랙은 반짝이는 유광 블랙 컬러로 흠집이 잘 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는 단종된 갤럭시 노트7의 메인 컬러였던 블루코랄을 상반기 인기 갤럭시 S7 엣지에 적용해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출시된 갤럭시 S7 엣지 블루코랄은 출시 후 첫 주만에 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스펙과 가격이 상반기 모델인 갤럭시 S7과 동일한 상황에서 색상만 바꿨을 뿐인데 이례적인 판매량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색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7 블루코랄이 판매 호조를 보이자 또 다른 색상을 추가로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쯤 추가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색상은 블랙 컬러입니다. 색상명 등 구체적인 건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이폰7의 제트블랙 색상처럼 유광블랙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제트블랙, 매트블랙, 블랙오닉스, 블루코랄 등 스마트폰의 색상이 다양해진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컬러가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즐겁게 만들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